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 문제를 푸는데 그 정말 숫자만 바뀐 그 응용한 그 문제들을 잘못 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아, 응용 문제를 지금 너무 지금 약하다. 네. 아, 사실 지금 여기 이제 멘토링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사실 제 생각에 한 98%, 99%라고 하면 너무 좀 가혹하잖아요. 98%가 응용 문제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수학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부하고 응용 문제 하는 방법이 완전 글러먹었어요. 아니 그냥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예 몰라요, 여러분들. 왜냐? 문제 풀고 다 맞춰보고 이제 보통 이제 아 틀렸네 하고 뭐 풀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풀고 나서 틀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왜 틀렸는지를 어느 정도로 이거 파고들어야 되냐면 잘 모르겠으면은 글로 쓰세요, 글로. 내가 설명해 보면 더 좋고. 지금 내가 연습장에다 풀이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내가 틀리거나 내가 못 풀거나 하면은 그 풀이 뭐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자, 못 풀거나 틀려가지고 답을 딱 봤어요. 답에 있는 내용만 보통 지금 머릿속에 넣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자, 내가 했던 풀이법, 틀리거나 못 풀렸으니까 완벽하지 않겠죠? 그거를 절대 버리면 안 돼. 그 어떤 해법을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잘못 푼그 풀이법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아, 내가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못 생각했구나, 아니면 요 개념을 내가 못 했구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이 발상을 못 했구나,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를 못푼 원인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못푼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아, 내가 그 공식 자체를 공부를 안 해서 떠올리질 못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없어가지고 공식 그 개념 자체를, 생각 자체를 못했거나, 그런 경우 완전 공부 지금 하지도 않아. 지금 기본도 안 되는데 문제 풀려고 지금 덤빈 거죠. 아, 여기에서 요 단서가 나왔는데, 요 단서가 나오면 요 개념을 끌어다 쓸수 있어야 되는데, 요 단서와 이 개념 서로 연결되는 그런 걸 내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았다거나. 이해돼요? 아니면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실수를 했다거나. 여기 조건이 여기 주어졌는데, 내가 요걸 그냥 문제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건너뛰었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연습장에 했던 그걸 보면서요. 내가 여기서 왜 여기서 정답으로 가는 길이 여기서 막혔구나를 엄청나게 정말 발라먹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요 조건이 있으면 요걸 단서 삼아서 어떤 개념을 끌어다 쓰고 요 조건을 살짝 바꾼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춰보고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데, 그 과정을 왜못 넘었는지,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아이 쓰세요, 쓰라고. 그냥 단, 이것도 그냥, 아, 내가 요런 원인 때문에 못했구나. 원인 생각하는 것 자체도 말이에요. 그냥, 아, 요런 것 때문에 내가 못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냥 쓰세요, 쓰라고. 머릿속에 대충 알고 그냥 하잖아. 안 쓰고 그냥 넘어가지. 그럼 또 까먹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를 빠르게 풀어제끼고 이런 게, 저도 못해요, 저도. 갑자기 친구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이게 뭐 푸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적어놔도 돼요. 해결책을 본인이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근데 해결책이라는 거는 결국 문제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야지만 그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으라고. 이해됐습니까? 확실하죠? 자, 쪼그리지 마세요. 수학 그런 식으로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학 못할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큐! 신나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수 있다! 호주 가자! 호주 가리라! 실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 부시지 마세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너는. 부시지 마세요! 비싼 거! 과자! 괜찮냐고요? 사랑합니다. 그냥 죽고 말았어요.